예, 안녕하십니까. 803연구소 회장 조명래입니다. 오늘 영천 역사박물관에서 지봉 스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모시고 803의 역사와 유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의 역사 가지고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저도 영천과 그래도 작지 않은 좀 인연이 있습니다. 1981년도에 영천 삼성한학교 18기로 졸업해가지고 인간을 했습니다. 했고 6년 군 생활을 마치고 또 803하고 인연이 닿게 되는지 원래 이제 고향은 청송이지만은 서울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쳤는데 또 전역 후에 직장을 이제 대구에서 잡게 되고 뭐 그러다가 대구에서 이제 교통연수원에서 정년 퇴직이 됐습니다. 또 산을 좋아하고 또 803을 좋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취미 생활이 또 이런 연구하고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그803 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803 문화포럼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803 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3 연구소는 이제 2009년 7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현재 803을 연구하는 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뭐 그동안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은 2011년 영남국에서 특집했던 803 다락 걷기 좋은 길을 기획 자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2013년에 영천 선비 권익구 자산 권익구 선생의 공산 자병에 나오는 이제 치삼 식경 답사 보고서를 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답사 보고 이 치삼 식경은 영천에 있는 그 당시에 민병돈 매일신문 기자가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10경 중에 7경을 소개하고 3경은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찾지 못하겠는 3경도 저희는 확인을 했고 찾았다는 7경 중에서도 일부가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처음 가능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그 영천시하고 함께 803 재난보험 지명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영천 역사 연구에 여기 계시는 이원석 씨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803 문화포럼 했는데 대구시하고 동아사 반대로 일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803 둘레길 걷기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둘레길 전체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디자인에 절대적으로 활약했던 부분은 우리 연구소 사무국장 여자분인데 서택수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의 TBC 창사 20주년 기념 803그 제작에 저희가 자문을 했고 또 출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대구일보에서 803 특집을 했는데 40회 중에 32회를 저희가 기고를 했고 그중에 한 번은 우리 지봉스님께서도 또 갑박이 돼가지고 한번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그803그 짙은 역사와 경성이 한게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뭐 가지고 온 책이 딱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우리 이현숙 씨한테 한 테면 드리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한테는 뭐 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그803 지명률에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지명률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책 아까 우리 학예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교육 마친 날이 금년 11월경에 교육을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하면 지명률이 같은 경우에 아마 예정대로 나오게 되면 6월 말에서 7월 정도 출간이 될것 같거든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 한 권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03 계략도입니다. 계략도인데 이제 803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쪽에 지금 이제 803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803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에서 이제 남쪽으로 태백산에서 낙동정맥이 이제 갈라지고 포항시 죽당면 가사령 그 북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지면 면봉산 그다음에 이제 보현산 도구제 거쳐가지고 화산으로 들어오고 화산에서 감령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팔공산 쪽으로 들어갈 때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좌주곡이라고 하는 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루붕 빌어본 것처럼 팔공산 정상에 옵니다. 이게 팔공산 정상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붉은색으로 전화기 표시를 해놨던다는 현재 팔공산 자체가 그 도립공원 기준으로 보면은 접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 동구 그 다음에 경북 칠곡 군이 영천 경산 이게 5개 지역에 접하고 있는데 정상부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부 보면은 여기 지금 있는 게 이쪽 부분이 영천 지역이고 여기 군이 대구 지역이고 이렇게죠. 뭐 경산은 이쪽 갑발 앞쪽 일부고 칠곡은 가산 저쪽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팔공산 지명유리 같은 경우 전체 여기 팔공산 계략도 안에 대략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봉명이 한 118개, 그 다음에 고개가 61개, 그 다음에 명소가 51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명소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중앙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는데 동화사랑 은혜사 같은 경우 큰 절들은 아는 절 다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절 이름 조금씩 언급이 되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몰랐던 부분 이름부터 해서 언급되는 좀 상황이고 전체가 한 23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좀 여건이 좋았으면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 지금까지 2009년 창립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지방단체 어디한테 연금의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저희 순전히 자원봉사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봐주시면 다행히 제가 아까 여러분들 책 한 권 다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출간비에서 일부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팔공산 계략대로 보면 팔공산 아까 그 천왕봉 정상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서봉하고 삼성봉을 거쳐서 이제 파계제 가산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의성군 단민령 팔등리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낙동강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팔공 지맥이 본줄기가 돼가고 동쪽으로는 동공 갑바위 거쳐서 능성제 환성산 초래선에서 거쳐서 동구 숙천동에서 금오강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팔공산 자체 전체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공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은 그 삼국 사기에 삼국 유사에 중학 부학 공산을 했던 이제 신산 영학입니다. 신라 시대에 수도 경주를 방어하고 삼국 통일의 전진기였던 이제 호국의 성지인데 중사 오학에서 공산을 나라의 그 중심으로 삼아서 중학으로 규정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나 산학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근세에 오면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그 인민군의 침략을 막았던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 축선이 팔공산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자체 역사가 신라시대 때는 삼국을 통일했던 호국의 성지였지만 근세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바로 팔공산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 팔공산 비롯한 공산성에서 온 조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여기서 지도상에서 높고 보면은 거의 소백산까지 걸리는 게 거의 없는 산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쪽 이게 단순히 지금 눈으로 보이는 지역이 뭐냐면 이쪽 지역에 같으면은 금오산 그다음에 상주의 갑장산 여기가 보이는 게 의성의 금성산 비봉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신라시대에 팔공산이 왜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현재 공산성 자체가 기록에는 고려사에 처음 공산성의 기록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그 경상북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산성 지표서를 해보니까 신라시대에 토기 와편이라든지 기하조각이라든지 토기조각이 신라시대 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당연히 공산성에 산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지금까지 문헌으로 크게 입증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신라시대만큼 중요시했던 사항입니다.
신라가 이제 팔공산을 이렇게 북방 진출에 이제 전진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초기부터 국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삼국 세기에 보면은 아달라 이사금 같은 경우는 그 즉위초부터 지금 충주하고 문경에 있는 계림령을 개척했고 그다음에 단양과 문경에 있는 중령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사금 같은 경우는 261년 달벌서 지금 달성입니다. 축성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은 금호강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팔공산 남쪽 통로를 장악을 해서 낙동강으로 진출하는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자비마리건은 470년에 충북 보원에 삼년산성을 축성을 합니다. 그 삼년산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학계에서 얘기할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짤 때 바로 그 프로젝트 시작이 보원 충북 보원에 있는 삼년산성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년산성을 발굴할 때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충북 보원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겹쳤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삼국의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발굴하고 보니까 백제 고구려 유물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라가 삼년산성을 축소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당시에 여기 외에 영월의 정양산성, 그 다음에 문경의 고모산성까지 축성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군이 효령에 이제 모로송을 쌓아가지고 이 전방에 나가 있는 성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지기 마리건 같은 경우에는 483년에 이제 일등군에 두 차례나 이제 행차를 합니다. 사실상 요즘도 뭐랄까요 대통령이 같은 지역을 재위 기간 중에 두 번 방문하는 이해가 쉽지 않죠. 하물며 옛날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하고 하는 이런 시기에 같은 지역에 두 번을 방문한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선 당천의 이제 구벌성이요. 그 다음에 삼년산성을 보수하는데 일성군 장령을 3,000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삼년산성을 쌓은 것도 일성군에서 쌓았습니다. 근데 일성군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구미, 선산 이쪽 지역이 지금도 이제 일성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빈평왕은 614년에 사벌주를 폐지하고 일선주를 설치합니다. 이 일선주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6월 1일 날 신라시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강의할 때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그 김유신을 이제 암양군주로 삼아가지고 백제의 침입을 막았고 그 다음에 태종 무효왕 같은 경우에는 일성군에 홍수가 나서 300명이 죽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임금한테 이제 보고됐다는 자체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소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팔공산은 신라 고려 조선초부터 공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삼국 유사에는 공산 지장사에서 입전 200개라는 게 기사가 있고 고려사에 보면 927년 태조 왕건이 정경 5천을 건드리고 동수에서 견원하고 접전을 벌였으면 형세가 불리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규보의 공산대왕이 올리는 제문이 있고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규보에 가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려 최고의 문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대장경 제조 대장경 할 때 군인 기고문을 작성을 했고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서문을 썼던 사람이 이규보입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화엄용사 우운을 전송하는 시에 대공산 부인사의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상도 지리제 보면 이제 공산 밀대천왕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제 공산 해안한 북쪽 11리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조선 초까지도 공산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공산은 언제부터 팔공산으로 불렸느냐?
지금까지는 그 신증 동국 여중순남에 공산 혹칭 팔공산이라 한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됐다고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필지 김정길 시에 팔공산 아래는 아직 가을이 아니로다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필제가 그 돌아가신 죽은 연대가 1492년이거든요. 인데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기록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환성사 그 미타 삼정산 조선 결흥기에 성화 10년 가보고 그러니까 1474년에 팔공산 미륵사에서 조성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팔공산이라는 명칭이 지금 1474년보다는 이전에 나오지 않았냐. 물론 그 팔공산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은 뒤에 팔공산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팔공산의 명칭이 최소로 기록된 게 공식 연도로 확인된 게 1474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공산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팔공산에 대해서 이름을 중학, 그 다음에 부학, 공산, 그 다음에 팔군설, 그 팔장군 순사설, 팔간자 봉안, 중국 팔공산 전례설, 동수산설, 그 다음에 팔성인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많죠. 그래서 역사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학, 부학, 공산이 딱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제 중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화사 사적비에 보면은 나라의 중앙에 근접한 관계로 중학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여기서 팔공산이 뭐냐면 1987년에 팔공산 사적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사학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학이라고 했습니다. 위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리적이나 위치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팔공산보다 신라시 그 당시에 가야산이나 속리산이 훨씬 나라의 중심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산을 중학으로 비장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문점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팔공산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되는 사항이 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보면 첫째 뭐냐면 천왕봉 남쪽에 대구 유형문화재 제3호 마의 악사열의 좌성 연화재대 아래에 조각된 두 마리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석굴에서 기자한 김유신에게 삼국통일의 방수를 전했다는 신비에 놓인 난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사와 선본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했다고 전하는데 선덕여왕은 왜 팔공산에 왔을까? 그 다음에 대구 유형문화재 제20호 동봉약사열의 입상은 동방불입니다. 그래서 약사분 같은 동방불이기 때문에 동구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반대쪽인 서쪽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경상도 지리지에 나왔던 공사 밀대 천왕에서 밀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중학상신이 심지대사가 이곤 미륵간자에 엎드려 절하는 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학상신이 왜 미륵구천님께 예비했을까? 실질적으로 한 번쯤은 다 의문을 가져볼 만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 중학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학은 기본적으로 진평왕의 제석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평왕 당시 진흥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무왕까지 이어지는 신라죠. 왕계도인데 진평왕의 뒤를 이은 왕이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이 두색 닦기로 화백회의에서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왕실의 범인을 직계미 이제 근친으로 투표해가지고 성골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말씀 들어보실 거예요. 신라시대 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골이라는 것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왕실의 가족을 부처님의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평 자신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 따가지고 백정이라 하고 왕비를 마야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왕실로 그 불교의 저 진종설로 바꾼 것 어떤 만큼은 종래에 청강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고대 건국신화에 나오는 박혀꽃에 그다음에 주몽 수로왕 같은 경우서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아. 알은 새가 낳지 않습니까? 새는 하늘로 가니까 하늘하고 있는 난생설아 자체가 그걸 이제 청강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로부터 건국시조가 이제 지배 권력의 경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김평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지왕이 화백회에서 폐위되고 즉위한 김평화 같은 경우는 이 청강설만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념으로 그 당시에 법흥왕 진흥왕 때 공인이 됐던 불교에서 차용해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석신앙을 차용을 합니다. 제석신앙은 이제 제석천이 살고 있는 수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강설에서 뭐냐면 하늘에서 받았다는 이 청강설이 하늘 천자를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하고 연결시키는 게 제석신앙입니다. 그래서 수미사는 원래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상상의 세계산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으로 높이가 80만 킬로, 주변에 구산파래가 있고 사방이 이제 중턱에 중턱 사왕천에 사천왕이 있고 꼭대기 도리천 33천에는 제석천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수미산인데 이 수미산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석천이 하늘에서 있던 가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군 신화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냐면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 신화를 그래도 환이라고 합니다. 환희는 제석천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실제 이 제석 신앙이 종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라에서 이제 가장 큰 대사가 이제 대사 삼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나력 또는 나림이라고 얘기하고 현례, 골벌이라고 하는데 골벌은 영철이죠. 그래서 영천도 대사 삼선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삼선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시조신의 탄강주로 추적이 되고 호국신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 김유신전에 보면은 김유신이 그 밑에 있던 백석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고구려를 등탐하러 가는데 이 골보리를 가지고 그 세 명의 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낭자가 김유신에게 잠시 요정을 좀 보자 면담하자 가지고 원래 만났더니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삼산의 호국신이다. 백석이 지금 고구려 첩자로서 너를 고구려로 납치해 가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이제 뭐냐면 백석에게 아주 중요한 소리를 놓고 왔는데 다시 가져오자. 경주로 가가지고 백석을 잡아가지고 문초를 하니까 잡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삼선의 호국신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경오학이 형성되죠. 왕경오학이 이제 진평왕 때 오학신군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 봐가지고 되는데 중학은 지금 경주 박물관 옆에서 보면은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낭산이고 동학은 토암산, 남학은 금오산. 지금 보통 지금 우리 김씨스집의 금오신화 그게 지금 저 구미의 금오산이 아니고 경주에 있는 보통 남산 그쪽에 따로 있는 여기 이제 금오산 거기가 지은 겁니다. 그다음에 북악의 금강산 지금은 서군강이라고 이제 하고 되고 서악의 선도산 이 왕경오학입니다. 그래서 왕경호학 그 중앙 낭산이 이제 나중에 공산의 이제 모델이 됐는데 이 왕경호학 가운데 낭산의 경우에는 실성이사금 같은 경우에는 신들이 노리는 복제를 해가지고 아주 신성성격에서 이것을 신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도교황은
아버지 진평왕의 재석 신앙을 따라서 뭐라고 저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 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낭산 남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선덕여왕이 붕어를 하고 낭산 남쪽에 선덕여왕 왕릉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이제 아셔야 될 사항들이 어떻게냐면 선덕여왕입니다. 그 원래 이제 그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선덕여왕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뭐냐면 후대에 선덕왕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물론 한자는 틀린데 그 학계에서도 그 선덕하고 지금 이 선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선덕여왕의 선덕은 보통 그 임금들 같은 경우는 임금의 묘를 임금의 사위에 다 올리는데 선덕여왕은 생전에 썼던 이름입니다. 선덕은 뭐냐면 대방등 대지경에 선덕바라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덕바라문이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후대에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나 도리천주가 되는 게 서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리천주라는 것이 재석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낭산에 왕릉이 형성되면서 낭산이 어떻게 되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민산이 되고 바로 도리천이 되는 거죠. 아울러서 낭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사삼산 중에 나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학에 그러니까 낭산의 산신이 되고 수민산의 도리천이 되고 그 다음에 삼산에 있어가지고 호극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학 공산을 설명할 때 낭산을 모델로 잡아냈는지 하는 핵심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난 뒤에 당나라가 신라를 점령하려고 서해 바다로 50만 대군을 파병하자 무망의 명남급수한테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남급수가 왕명을 받은 명남급수가 신유림에 임시로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문두를 삐뽀를 했더니 파도가 일어가지고 당군이 숨을 댔다고 하는 게 상궁의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우리가 그렇게 따질 상황은 아니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 신유림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에 절을 짓었다고 하는 부분이 679년에 문무왕은 신유림에 뭐냐면 호국대왕 사천왕사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구도가 되냐면 수미산 구도에 있어서 가지고 사왕천에 사천왕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중앙 낭산이 수미산으로서의 완전한 구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제 679년 같으면 무망이 여기에 사천왕사를 지을 때 단순히 이쪽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팔공 지금 공산에다가 중앙을 비정하려고 밑그림을 다 그리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학 중사 어학에서 중학을 비장했던 것이 뭐냐면 통일 후에 왕권 강화와 달구별 천도의 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왕경어학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하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중학의 공산, 그 다음에 북학의 태백산, 서학의 계룡산, 동학의 토암산, 남학의 지리산입니다. 그 신문왕 9년에 689년에 달구별 천도를 추진했으나 경주 귀족들의 반대로 이제 좌절이 됩니다. 그 뒤에 삼국사기에 보면 딱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중학 공산 성지하에 대해 가지고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석 신앙이 이거 경중 낭산을 모델로 공산을 수민사를 설정하는 곳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낭산에서 낭산이 수민산이 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선덕여왕 왕릉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천왕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팔공산에는 왕릉이 없으니까 대신 선덕여왕 원당을 창건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릉을 참관하면서 선덕여왕은 공산의 산신인 동시에 도리천의 제석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이 호국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그 전하기는 뭐냐면 팔공산에 부인사하고 선본사에 선덕여왕이 창건했다고 전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창건했다고 전하는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의 기록들이라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부인사나 선본사에 남아있는 석조 유물들은 다 신라시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구전들이 조선 후기에 이제 되지 않겠나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부인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부인사고 논문에서 신라시대 때 여왕을 부인을 안 했다는 거죠. 부인은 누구냐면 왕비의 부인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한 것이 아니고 김유신의 부인, 지서 부인이 창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 자체가 김유신의 세력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합리적인 둘로 사고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부분들이고 이제 뭐 선덕여왕의 원당은 어디쯤 있었느냐? 뭐 제 나름도 추정을 해봤을 때 사천왕사 같은 경우에 낭산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 원당도 팔공산 남쪽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공산 수태골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수릉봉상계라고 그 옛날에 그 조선 후기에 그 금지로 했던 표석이 있습니다. 그 북쪽에 조금 올라가면은 그 폐사지 절터가 있어요. 제가 답설에서 조사해 보니까 고려 시대의 와편사고 조선 시대 와편하고 이렇게 흔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아마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는 부인사 고려 시대 오면서 팔공산에서 제일 사세가 큰 사찰이 뭐냐 부인사입니다. 초조 대장경을 봉안할 만큼 굉장히 사세가 컸던 사찰이 부인사인데 그 부인사에 말사가 됐다가 임진왜란 때 폐사가 되면서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그것이 부인사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현재 그 음력 3월 15일 날 부인사에서는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선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문무왕은 죽어서 호국의 영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왕암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걸로 있는데 김유신은 그 33천의 천신 또는 천신의 아들로 이제 추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유형문화재 제3호 마의 약사열의 자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요 노란색 원 안에 용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상 아래에 용머리가 새겨지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용머리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삼국유사 만파식대에 보면 그 신라 3보 중에 하나의 만파식대를 신문왕에 있어서는 천신이 나타날 때 두 분 성인이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분 성인이 누구냐? 문무왕하고 김유신이라고 상징하거든요. 그것이 문무왕하고 김유신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문화재, 그러니까 불교 미술 같은 게 설명을 하면 전부다 뭐냐면 미술사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지 이런 이제 스토리 어떤 스토리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특히 신라 고려 때까지 조선 후기에 이제 나오는 불상 같은 경우는 복장 유물이 나오니까 불상이 어떻게 조성되고 하는지 내역이 다 나오고 하니까 큰 구긴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게 여기 저 문화재청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팔공산 중앙봉 정상 가까운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크기의 마의 약사열의 불상으로 옷조롭은 자연스럽고
휘직적이며 가슴에서 옷깃이 한번 뒤집히는 등 팔색의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자는 용꽃잎을 새겼으며 이들을 받치고 있는 용 두 마리가 표현되어 있어 화려한 모습이다. 이게 끝입니다. 용 두 마리가 새겨져 있다.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라도 용 두 마리가 의미하는 부분들이 팔관상 전체의 부분하고 중앙하고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용 두 마리가 김유신하고 문망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면 스토리가 감이 뛴다 그러면 현재 단순히 유형문화재보다는 한 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모습인데, 아까 그 명랑법사가 문두르 비법을 펼쳐가지고 장군을 격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두르 비법을 펼친 데 있어가지고 펼쳤던 그 비법이 만다라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다라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형, 그 다음에 사방형, 반월형, 삼각형 이렇게 사용했는데, 원형 같은 경우는 직대로 해가지고 각종 제의를 물리치는 것, 그 다음에 뭐 병 회복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군을 물리치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사각형이나 사방형은 정의적으로 이제 그 불충한 상태를 플러스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수명을 장수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력을 증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뜻의 의미. 그 다음에, 반월형은 경례로 정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은덕을 잇거나 뭐 좋은 이런 부부 화합 등 이런 걸 말하고, 삼각형은 교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 삼각형은 구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삼각형하고 아래로는 하향의 삼각형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밑에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이 사천왕사 모습을 이제 도식화 시킨 겁니다. 사천왕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쌍탁가람입니다. 그래서 왜 사천왕사에서 쌍탁가람이 발생했는가? 학자에 따라 주장이 둘둘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법화경에 이불 병자탑에서 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탑 중심의 사찰 구도에서 불상 우위로 바뀌는 양상이다. 그 중에 이제 언급 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거죠. 만다라, 만다에서 삼각형 도상에서 삼각형이 상향으로 올라가면은 힘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고, 하향으로 내려오면은 이 힘이 현실 세계로 전개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천왕사에서 이런 구조를 만든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뭐죠. 왕권 강화를 하는 목적이 자본이 있겠지. 구조 자체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또 사천왕사 같은 경우는 사천왕사 성전이라 해가지고,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이후에 통일신라에 있어가지고 사찰 중에 최고의 위치 차리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같다는 부분이 사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중학석굴 하면은, 지금 은혜사 중앙암 뒤에 있는 데가 이제 중학석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설이 많고 분문이 많았는데, 경북대학교 사학과 문경희 교수님이 그 당시에, 40대 나이에, 그 당시 우리는 학교에 원로 있던 황수행이라 이런 원로 교수들한테 정식으로 반박했던 게 뭐냐면 중학석굴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왜냐면 60년대 초에 신라 어학조사단에서 중학석굴을 어디로 비정을 했냐면 단석산으로 비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사삼선을 지금 골벌, 그 다음에 나력, 혈뇌를 청도로 비정해가지고 그 안에 단석산을 가운데 집어넣고 그걸 중학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정말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니다고 반박을 해서 현재에서 학교에서 중학석굴이 정식으로 중앙암 뒤에 있는
석굴이 중학 석굴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17세의 나이에 김유신이 중학 석굴이 되니까 기도했던 하늘, 하늘은 어떻게냐? 이 하늘에 대해 가지고도 보면은 학자별로 다 한마디 쓰겠더라고요. 그 뭐 어떤 사람은 뭐 신선이다, 산신이다. 다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어떤 게냐면 도리천이라는 주장입니다. 중앙대학교 박대벽 교수는 김유신 자체가 33천의 화신, 도리천의 화신이니까 그 중학교 기도할 때 하늘은 기도했던 하늘은 뭐냐면 다른 하늘이 아니고 도리천이고 그 다음에 김유신에게 삼국통일의 방수를 알려줬다는 신비의 노인 난승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난승의 여러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 분야에 관련된 것을 설명했지만 역시 도리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방 등 대직경에 보면은 북방천왕의 권숙 중에 난성천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리선이 제석천이 자기의 권속인 사천왕 중에 한 사람이 북방천왕 비상문왕을 시켜가지고 김유신을 돕는 거는 어떻게 해서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공산 자체에서 이 주막 자체에 제석신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 부분이냐면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냐면 제석천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의식을 출발합니다. 그 뒤에 뭐 심지대사가 하면 그것부터 시작 김유신부터 한참 뒤에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심지 같은 경우 헌덕왕의 아들이니까 송리산에서 영심으로부터 이제 미륵간자를 받아가지고 팔공산을 머리에 이고 오는데 중학산신이 나와가지고 미륵간자에 엎드려 절을 받습니다. 그래 산신이 절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중학산신은 도리천의 제석천이거든요. 제석천 자체가 뭐냐면 불법을 수호하는 게 제석천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한테 예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또 시대가 흘러가면 뭐냐면 산악신앙 자체가 불교하고 융합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당군 환인을 자체를 하늘로 옛날 하늘로 생각하던 천재 자체를 제석천으로 바뀐 이유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죠.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여섯 가지 의문사항 중에 다섯 가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동봉약사열의 입상이 왜 동방불인데 동쪽을 보지 않고 서쪽 천왕봉을 보고 있는가? 그 명랑법사가 펼쳤던 그 문두르 비법이 근거가 된 경전이 관정경이라는 이제 경전인데 그 경전 안에 어떤 경전이 있냐면 약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경이. 현재 팔공산이 약사신앙의 성지라고 말은 하는데 약사신앙이 왜 형성전이 돼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약사신앙자 뒤에 김유신의 묘에도 보면은 뭐냐면 12지신상이 묘석 주위에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김유신이 그 명랑법사 신인종하고 했다하는 지금 경주 원원사에 가서 보면은 거기다 보면 12지신상이 탑에 새겨져 있습니다. 12지신상이 약사 12신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약 12신상이 바로 보면 호흡법의 기능과 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봉에 있는 약사열의 입장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혼자지만 실질적으로 약사 12신장과 함께 천왕봉을 수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천왕봉을 왜 수호를 하느냐? 아까 삼각형 만달의 삼각형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팔공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가 정상에 4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찬양봉이고 보통 지금 여기서 비로봉이라고 그러고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동봉이고 여기서 서봉 삼성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도 자체가 이렇게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삼각형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 구도에 있어가지고 힘을 상승시키는 삼각형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공산 밀대 천왕에서 밀대가 어디냐면 이 천왕봉이 있는 게 밀대입니다. 동봉역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밀대를 수호하고 있는 거죠. 호국의 성지 밀대를 수호하는 게 동봉낙사 여러 입장의 상징물입니다. 자, 다음은 부학하고 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학은 그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학을 부학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설. 그 다음에 김제의 모학산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상 고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영천 모자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제 보면 금호강은 그 근원이 영천 모자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서 낙동강과 합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증 동국 여기 있으면 모자산 군 북쪽 90리에 있으면 군의 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보현산 혹은 모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모자산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게 뭐냐면 보현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보현산 앞에 기룡산이라고 있죠. 아마 묘곡산은 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룡산이라 해가지고 막 그만큼 기가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묘곡사가 하룻밤을 자긴 잤음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빙긋이 웃으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데 눈을 보니까 잠 못 잤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잠 설쳤습니다. 보통 사람 와가지고 잠 못 든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세가지고 그런 뭐 얘기하는데 제 얘기냐면은 실제 그 보현산하고 기룡산하고 연결되는 연결점이 보면은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뒤쪽 그 지금 거동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고개가 있긴 있는데 눈여겨 안 보면은 고개인지 모르고 그냥 약간 언덕배기 같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모자산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모자산이라고 얘기하면 공산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좌동이거든요. 좌동이 원래 여자고 남자고 예법상이 어떻게 되면 있으면 항상 뭐였습니까? 여자는 생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남쪽 왼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우부는 서쪽이니까 서쪽에 부하게 되고 모자산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공산은 곰매 곰산 그다음에 꽁산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 지금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 그 웅진 곰나루에서 공주가 됐다는 게 설처럼 그렇게 돼 있고 공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곰매가 곰산 공산이 됐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꽁산에서 유래했다는 하는 얘기면 지금 이제 그 대구 불로동 일대 공항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해안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안현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기 전에는 여기가 꽁치자가 들어가는 이제 티성화현으로 해서 꽁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라시대 때의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한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두하고 막 혼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일단 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 그 꽁산이 되고 그 뒤에 공산으로 바뀌었다 하는 설이 있는데 대충 뭐 그런 얘기가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걸 뒷받침하는 확실한 문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팔군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 후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숙의 팔공산기에 여덟 고을이 걸쳐져서 팔공산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 하양, 경산, 대구, 인동, 칠곡, 의흥, 신령인데 이 이제 팔군설을 그 파괴사 영동대학 원령사적에서도 인용을 했고 1899년 신령읍제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은혜사 연역에는 특이하게 아홉 고을이 걸쳐있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고요. 여기 이제 팔 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금은 뭐냐 지금은 하양하고 경산이 합쳐져 가지고 경산이 됐고 인농은 지금 저 금융적으로 합쳐져 있고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칠고 의흥도 의흥이 군이고 신령은 영천 쪽으로 이제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 여지 순환에 보면은 이제 대구 하양 신령 북에 인동 팔거로 돼 있고 여지 도서에 보면은 대구 하양 신령 의흥 인동 칠곡 돼 있는데 이제 북에가 의흥으로 바뀌었고 팔거가 칠곡으로 바뀝니다. 이때 오면 조선 영조 때 오면은 가산산성이 축성이 되면서 팔거현이 확장이 돼가지고 칠곡도호로 바뀌거든요. 이런 좀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팔공산이 이제 대구 동구 북구 그다음에 경북 칠곡군이 영천 경산 육계시군에 해당되고 도립공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북대구 북구가 빠집니다. 빠진 상태에서 5개 시군구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정도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팔공산은 팔장군 순서전인데 1930년 달성군지에 처음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동수전투에서 신순겸, 김낙, 김희갑, 전희갑 등 8인 순서였다는 게 근데 조선 후기에 팔장군이라든지 8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때 가면 표현하면 뭐냐면 팔공이 순서했다고 표현하면 당연히 팔공에서 팔공산이 유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삼국상이나 삼국유사 고려사에서는 신순겸하고 김낙이 이제 전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려 예종 때 보면 도 이장가 이제가 나오는데 이게 팔장군 순사설이 맞다 하면 도 이장가가 있고 도 팔장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수선설도 마찬가지로 1930년 달성군지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팔공산을 옛날 동수산이 됐다. 근데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에 나오는 이제 동수는 동화사를 얘기를 합니다. 동화사에 현재 가면은 동화사 비로함 앞에 그 삼층 석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민회장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온 사리호에 보면은 동수원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그 윤영진 교수가 와이어지 발굴하면서 나온 그 기하 조각에 동수 미륵당이라는 기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수가 동화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관자 봉안설은 1931년 동화사 사적부에 처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유사 심기주의 개조에 고려 예정이 그 미륵간자를 빌려갔다가 아홉 번째 간자를 분실하자 상하로 이제 간자를 대신 만들어서 동화사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 동화사에서 이를 기념해가지고 팔공산이를 했다 하는 얘기가 1931년에 동화사 사적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성인설인데 이거 송광사 대강과 근명 보정스님 쓰신 척판대기에 나옵니다. 지금 그 양산에 가면 척판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을 겁니다. 그 천성산에 원효대사 1,000명이 모두 깨달았는데 그 중에 8명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팔공산 5사하면서 5명, 그 다음 삼성하면서 5명 깨달아서 뭐 팔공산을 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스토리텔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다음은 그 중국 팔공산 전례설입니다. 앞서 그 김종직 시에 팔공산 아래에는 아직 가을이 아니로다 하는 식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국예직순남에 공산 혹은 팔공산이라 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그 중국에서 지명을 빌린 사례가 많습니다. 뭐 오대산이나 팔공산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927년 고려 태조 왕건하고 후백제 건인이 동수대조 전투고사가 중국의 전진왕 부견이 안희성 비수에서 동진의 명장 사석에게 대피한 전투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공산을 중국의 팔공산의 이름을 따서 팔공산을 했다는 이제 문경 교수의 주장이 현재 학계에서 뭐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가졌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앞서 고려 시대에도 그렇게 팔공산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공산은 그 중국
안희성 비수 동쪽에 있는 산인데 383년 전진의 부견이 그 강남을 정복하고자 하고 동진을 쳤으나 비수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팔공산을 벌여보니까 산천 초목이 전부 동진의 군사로 보여서 겁을 먹었다는 이제 고사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사 어학이 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악자가 들어가면 험준하다는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가 우리가 악자가 되는, 왜냐하면 악자가 되는 산이 다 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붙었는데, 실제 악은 이제 보면 중국의 춘추 시대에 큰 산을 관리하던 관직 이름입니다. 그리고 악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면 산신에게 제사하는 자체를 그냥 의미합니다. 중국의 어학제도는 어떤 산신에게 제사한다는 것보다도 뭐냐면 오학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에 왕권이, 황제의 권력이 그만큼 미치는 걸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요즘 요즘식이라면 퍼포먼스죠. 제사하는 자체, 행위 자체가 그런 퍼포먼스인데, 오학제도는 중국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산악신앙은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죠. 중국에 보면은 역대 황제들이 이제 오학에 봉호를 했는데, 당나라 현종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이제 봉호를 했고, 송나라 진종은 제, 원나라 황제도 이를 따라가지고 제라고 했고, 명태조 같은 경우는 신이라고 이제 봉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예로부터 높은 산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스러운 곳이라 해가지고, 신령이 하늘에 있을 때는 천왕이고, 땅이 산에 내려오면은, 산봉원이 정상에 내려오면은 산왕, 즉 우리 기관의 얘기에는 산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봉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천왕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왕봉이라고 가장 멀리 알려진 중에 하나가 뭐 지리산 천왕봉 같은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속리산 천왕봉도 많이 알려져 있고,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또 비슬산 같은 경우는 왜 천왕봉을 불렀느냐. 좋은 이름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국유사가 비슬산에서 창설이 되다 보니까 비슬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비슬산에 정성천왕이 딱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유사에 보면 환인천제를 제척천이라고 했고, 그 아들 환웅천왕이 풍백우사 하고 삼천물이 있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하는 게 이제 당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강설 자체가 고대에는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임금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중사 오학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듯이 신문왕 말년에서 문무왕 말년에서 신문왕 즉위 초고, 목적은 달급을 천도 사전 정지 작업이고, 그래서 왕경 오학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중사 오학 같은 경우는 중학 공산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삼국 유사의 중학 산신, 그다음 공산 대왕, 공산 밀대 천왕이 됐고, 동학 토암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 산신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 같은 경우는 공산의 산신은 선덕여왕이거든요. 토암산의 산신은 타레입니다. 중국 저 신라 3대 임금 타레. 왜냐하면 타레가 그 토암산의 산신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지금 그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울주군 달천에 있는 달천 철광을 바통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떨쳤던 게 타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암산을 넘어가지고 경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토암산을 포함한 그쪽 지역이 타레 영역입니다. 실제로 봐가지고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동쪽 사로국에서 떨쳐가지고 신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 자체가 타레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 최신 문물이 뭐냐면 철입니다. 철보다 더 강한 문물이 없거든요.
철을 다스릴 수,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국력이 신장할 수 있는 힘이 완전 원천이 되고, 제가 그 팔공산 금호강 중에 뭐냐면 지금 불로 봉무동에 쪽 그 조사를 해보니까 봉무동 같은 중에서 그 제철소가 있어요. 제련 철을 제리하는 현재 그 추정된 게 뭐냐면 신라의 경주에서 철을 가져다가 거기서 철제 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만들어가지고 금호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지금 서변동 팔달 이쪽 있는 소규모 부족들한테 판매해가지고 세력을 신장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 불로 봉무동 지금 가면 그 고분군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신라한테 복속되기 이전부터 신라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라한테 복속이 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그중 됐고,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신라가 통일 전에는 금호강을 이용해가지고 전방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할 때 했던 기지였고, 통일 이후에는 전국의 물산이 낙동강 금호강을 통해가지고 불로 봉무동 집결해가지고 경주로 운반하는 집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통일하고 난 뒤에 뭐가 딱 바뀌냐면은 통일 전에는 배를 관장하던 부서가 병부에 속했는데 통일되고 난 뒤엔 별대 관청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청의 최고 수장이 누가 맞냐면 진궐이 맡아요. 그만큼 뭐냐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되니까 진궐이 이권이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룡산 같은 경우는 지금 천왕봉 천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천왕봉에 관한 그 계룡산에 관한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그다음에 지리산 같은 경우는 성모천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산 대왕이라고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천왕봉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리산을 떠올릴 만큼 널려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 지금 고전 본적은 아니면 조선 왕조 실록 때가 천왕봉 치면은 전부 지리산께 올라오는 게 90% 이상 지리산께 올라옵니다. 태백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 여지기 승남의 천왕단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왕봉이나 천황봉이나 일부에서는 무조건 일제 잔자라고 해가지고 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은 고려시대에 이기보 같은 경우는 천왕에게 올린 천왕초례문, 제문, 그 다음에 조선 숙종조에 보면은 남원부에 천왕봉이라고 되어 있고, 정조조에는 지리산은 그 천왕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은 천왕봉하고 천왕공하고 별로 구분 없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서기를 보면은 위에부터 시작해 천왕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앞에 천왕이라는 일본의 그 왕을 상징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의 산악신앙이 일본으로 전해져가지고 일본에서 왕한테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쪽을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악신이 일본에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단편만 보고 얘기하니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떼쓰는 사람한테 당해내기 힘들다 하는 게 문제죠. 이것만 하고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공산 천왕봉 지명지정 무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에 공교롭게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슷한 대기영봉을 이제 천왕봉으로 지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국유사의 정성천왕, 그 다음에 동국여지순대 정성대왕, 그 다음에 여지도서 대동지지 영지도서 교남지에 좀 천왕봉으로 기록됐고, 그래서 달성군에서 천왕봉 지명 개정을, 물론 주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천왕봉 지명 개정 추진을 달성군에서 직접 추진을 했어요. 추진하고 해서 이제 대구시 지명위원회 거쳐가지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2014년 8월 8일 날 확정 고시가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803도 되는데 803 같은 경우는 천왕봉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돼가지고 2013년 8월에 제가 처음 찾아냈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해서 그 뒤에 이제 그 영천시학에 영천역사연구회 803연구소 그다음 803 문화프로그램에서 지명재정청원을 했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구시하고 동아사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지명재정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803이 중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다는 얘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803 천왕봉 여기 돼가지고 지명 무산되는 대구 같은 무산되는 과정 중에서 무산 시기는 일조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등산학교의 장모 교장하고 경북대학교 주모 교수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모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은사님한테 박살이 났는데 왜 그렇게 이뻐하냐면 803 천왕봉 지명재정하고 비슬산 지명정 천왕봉 지명재정하는데 뒤에서 막후에서 힘을 썼던 분이 누구냐면 경북대학교 사학과 문경인 교수입니다. 문경인 교수님 비슬산 같은 경우는 김문호 군수한테 직접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803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8월 달에 처음 자료를 접하고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803 연구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나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모들이 지금 물지는 멀었는데 이 뜨거운 거를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한번 면이 있는 이제 문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학설을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겁니다. 당신의 학설을 인정해줘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했는데 803 천왕봉 지명 제정할 때도 지금 경주시장하는 준하경 경주시장이 그때 경북 경상북도 횡령부시장하고 있었거든요. 손수 전화해가지고 그쪽 타고 그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지명위원들한테 그래서 손수 다 전화해가 설명 다 드리게 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 방해지었던 주모 교수가 그 문경인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의 12월 무산됐던 게 2014년 12월 11일 날 국가지명에서 무산되고 그 뒤 얼마 있다가 경주에서 신라서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어요. 문 교수님 저한테 하신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내가 하는 일 돕지를 못하니까 네가 해방을 나가니까 주여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평생 자기 은사한테 그런 얘기 들으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학자가 어디서 없는 얘기를 하는 근거 가지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보던 교수가 이제 경주사 스승님한테 이제 당하고 난 뒤에 대구 와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저희가 그 803 천왕봉에 관한 책자를 한 700권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냥 힘들 것 같아서 보통 논문에 축사를 쓰는 예는 없습니다. 축사를 쓰는 예는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 힘으로는 내가 조명래 이런 803 연구소 이런 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그래도 대구시장에서 803 그러면 803 연구소에서 인정받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 뺑아니 맞아도 못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힘으로 누리면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호가호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문희선한테 축사를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저한테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당신도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해야지 힘을 가지고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비록 천왕봉 지명재정은 무산됐지만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던 천왕봉이라고 하는 지명 중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천왕봉입니다. 지명이 세상에 끄집어내 가지고 알린 것만 해도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바로 서면은 반드시 본래 이름 찾을 걸 생각하고 일단 잠시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천왕궁하고 비루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산에서 지금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정상부에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제 구글 위성 지도입니다. 근데 A봉이 1192.3m, B봉이 1176.0m, C봉이 1167.0, D봉이 1150.2. 보통 얘기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A봉은 천왕봉이고 B봉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루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봉은 동봉, D봉은 서봉, 삼성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중에 하나가 뭐 비루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에 보면은 1190m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는 1192.2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1176으로 기록해 놨느냐. 2014년 저희가 9월에 군부대에서 브리핑을 받으니까, 그때 군부대에서는 1186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어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국립지리정보원에서 1190이라고 얘기하는 옛날 일제 때 만든 지도 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측정한 바가 없으니까 일제 때 만든 지도가 1190으로 정도 됩니다. 추정되는 거. 그리고 왜냐면 그 60년대 초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도 측정하게 높이 측정한 바가 없어요. 1176은 2013년도 그 4월 달에 팔공산 도립공원에서 대한지적공사의 의뢰래가 GPS 높이 측정한 게 1176m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군부대 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뭐 크게는 한 14m, 적게는 한 10m 정도 깎여 나갔지 않나. 뭐 일단 공사를 하면서 훼손됐긴 훼손됐으니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공산에서 기록된 봉자가 들어가는 그 산 이름이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고려공성 원진국사비에 나온 동봉입니다. 그 원진국사비는 지금 포항 보경사에 있는데 그 당시 연불날자에 지금 연불하면서 있으면서 동봉에 올라가가지고 가뭄이 심하자 동봉에서 기도해서 영험이 있었다고 이제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삼명대사 같은 경우도 1596년에 공산성이었 춘권자리가 숙성을 했고 1597년 9월까지 공산성이 주둥했는데 이때 아마 그 오한 송기영 선생의 공산지에 보면은 승군들이 공산성 주봉 정주봉 정상에 주둔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불 드리고 하면서 주봉을 법왕봉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자산 권익구의 선생이 이제 법왕봉 시가 전하고 뒤에는 이제 신육항은 칠곡천비인데 여기 들어온 바 비루봉 아래 여기로 통해 가지고 진부람이 이제 비루봉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법왕궁이 비루봉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희봉도 이제 같은 그 실을 것이 섰고요. 증월도사 정문의 진부람 중식에 보면은 화산현 서쪽 수십리 팔공산 비루봉 아래에 있는 진부람은 영남 자도의 상승 선원으로 고려국사 화남조석께서 창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찰 사례에도 여기 진부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차이 나는 게 조금 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서도인이고 거기 뭐 송인이라고 되어 있고 뭐 그런 일부 내용은 거의 같은데 한자 글자 몇 자가 좀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태하의 그 심부람, 심진부람 씨에도 같은 미래에서 비루봉이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지지 자료인데, 1910년 일제가 한일 합방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선 지지 자료 편찬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지명을 다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죠.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옛날 지명 자체를 한문, 그 다음에 여기는 언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지명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북도 7년군 73년 신암동의 비로산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1910년 당시에는 뭐냐면 영천하고 신령하고 합세지기 전이거든요. 7년군 73년. 그 다음에 이제 낭산 이후인데 낭산 성생은 잘 아시죠? 영천을 대표하는 선비고 되는데 그 시중에 이제 보면 진부람 씨의 뭐 비로봉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도 산속해가 전문 것이 걱정스럽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따로 없습니다. 수도 도정 수도사 그 도정 시주세에 보면은 비로봉은 수도 폭포 위에 있으나 진부람 뒷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전체 문헌을 조사해 보면은 그 뭐냐면 신령 지금 신령 치산 쪽에서 통하던 통일됐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진부람 자체 이름 자체가 비로자라 보니 한글로 한문으로 표시하면 천진불이 됩니다. 천진불에서 진부람 이름이 따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권성현의 이제 공산 폭포인데 권성현은 그 밑에 있었던 치산리에 살았던 선비입니다. 그래서 산성의 동쪽을 연해 있는 비로봉은 사방 수백리 산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팔라서 시야가 넓고 평평한데 멀리 늘어 서 있는 산들이 흐릿하게 아른거린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산성의 동쪽에 비로봉이 있다 하는 기록들이죠. 전체적인 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시루봉이 지금 이쪽에 앞에 시루봉이 있습니다. 이건 공산성이고 그 동쪽에 여기 동쪽에 비로봉이 있고 진부람이 여기고 공산폭포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오도암이고 삼성암, 그다음 연무암, 내원암, 동화사. 이 전체적인 면에서 딱 그 일목요약인 설명했기 때문에 권상현의 그 공산폭포기를 통해 가지고 비로봉 위치에 대한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은 그 1925년부터 1978년까지. 근데 여기 1925년은 공상폭포기가 기록된 해가 1925년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자원총람회 팔공산 최정상을 비로봉으로 기록하는데 연도가 78년이에요. 그러면 25년부터 78년까지 대체 어떻게 불렸나 싶어가지고 자료를 전부 조사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이 자체가 뭐냐면 최고봉, 그 다음에 절정, 정상, 주봉, 상봉, 해발 1192m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63년 8월에 공산성에 이제 군부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제1봉 공산성 지금 천왕봉하고 제2봉하고 이 두 봉우리가 일본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2009년 11월 1일 개방될 때까지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묵게 사람이 접근을 못하죠. 기록에 한번 보면은 그 이후의 기록이 뭐냐 개방되기 전까지 기록을 보면은 동봉이 1160년 동봉이 정상을 대신하고 있다는 기록이 후다닥 나옵니다. 한국관광자원총람은 한국관공사 창립 10주년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1972년, 78년, 85년 세 차례에 간행됩니다. 그래서 72년에는 그냥 해발 1192m 팔공산이라고 되어 있고 78년에 오면은 처음에서 최고봉인 비로봉은 해발 1192m라고 처음 등장을 합니다. 2017년도 이제 80180산에는 팔공산화가 이제 2005년도에 나오고 그 뒤에 개정판이 이제 17년도에 나오는데 비로봉의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일반인이 접근이 차단되자 소용 없어진 비로봉 명칭이 남쪽 봉으로 옮겨붙었다 그런 게 좀 설명이 조금 미흡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봉에서 사진을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봉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요 북쪽에 이제 지금 여기 레이더 기지인 부분이 비로봉이고 여기가 이제 MBC 방송탑이 천왕봉입니다. 약간 그 저희 그 동봉에서 보면 북쪽에 이제 비로봉이고 요쪽에 북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가르쳐가 여기 못 가니까 가르쳐가 여길 빌어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중에 이쪽에 잘못된 데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냐면은 지금도 공산성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휴가나 외박을 가게 되면은 한밤을 해가 군의로 안 갑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바로 동아서로 내려와 가지고 오면 대구시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초에 보면은 그 김태락 씨라고 지금 동아산 밑에 그 산중장 하시는 어르신 같은 얘기가 거기다 50년대 후반에 동아사에 버스가 들어왔고 정영호 교수 같은 경우는 부인사 이쪽 그 기록한 기록 보면은 60년대 초에 지금 그 부인사 밑에까지 버스가 돌아다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산리 쪽에서 통행되던 짐 비로봉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80년대 쪽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성에 이제 근무하는 군인들의 관사가 어디냐면 한반마을에 있거든요. 그 한반마을에 보면 홍상근 씨라고 군의군 교육청 교육감도 지내셨고 군의회 의장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장도 하셨는데 거기 등원해 보면은 관사에 살던 군인들이 비로봉이라는 얘기했다. 한반마을 쪽에서는 그쪽이 비로봉이 되고 보통 이제 구산성 그냥 옛날 이성안 예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안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딱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군인들 통해 확산되면서 그 비로봉 얘기가 남쪽으로 하고 전체로 전해졌고 그다음에 그 산악인들이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팔공산 자체에 그 지명지부 산악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팔공산 지명률의 책자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강의들이 내용하고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 책을 받아 가지고 읽어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1980년 도립공 기본계획에 그대로 인용이 됐고 82년 대구 팔공산 자연공원에 그냥 되면서 계속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게 관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관이 오히려 문제 일으킨 걸 확산시키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제 뭐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이나 송내산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천왕봉이 이제 1915m고 반야봉이 1751m. 그 다음에 송리산 같은 경우는 천왕봉이 1058m, 비로봉이 1032m. 2017년 신팔공산에서 보면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 천왕봉보다 더 높은 봉우리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산봉우리로서 최고의 예로 받는 것이 천왕봉이다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팔공산 최정상이 왜 천왕봉인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된 게 2005년 팔공산에서 재앙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안 되지 않지만 장군봉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됐던 부분이 2017년도 신팔공산에 가면 천왕봉으로 바뀝니다. 이제 뭐냐면 2005년도 신팔공산을 썼던 사람하고 2017년도 신팔공산을 썼던 사람이 매일신문 박정봉 기자라고 동일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팔공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팔공산 지표봉 찍어 천왕봉 지명정 추진하면서 자료 나온 걸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왕봉이 되는 자료 보면은 중학 산신이라는 거죠. 산신이 먹는 곳은 다 천왕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규보 같은 경우는 공산대왕이라고 되어 있고 경상도 지리에 공산밀대천왕 그 다음에 유방산에 이제 등천왕봉 영천공산봉명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광천 조형도 정익동 하시찬 윤규 황익재 이게 전부 조선시대 천비들이 남긴 시의 천왕봉 기록이 전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 8월 21일 날 영남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건데 그때 8월 20일 날 앞서 제가 소개했던 말씀드렸던 치산 직경 답답 보고서를 할 때 여기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803 따라 걷기적인 한번 같이 동행했던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803 등산 본래 이름은 차낙몽이다. 이게 이제 태제 유방선에 이제 등차낙봉 영천 공산 복면 시위돼 있는데 이게 동국여 이승남 영천 제영의 이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제목이 빠져 있어요. 그 제목이 생략 안 됐으면 차낙봉이라는 병명이 좀 더 일찍 세상에 알려졌고 바로 자리를 잡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유방산 같은 경우는 세종이 집현전 학사를 보내가지고 자문을 구했던 당대에 손꼽히는 대학자입니다. 여기 뒤에 서거정이 나오는데 서거정이 누구냐면 조선시대에서 알아주는 양촌 건근의 외손자예요. 그리고 건근이 자기 외손자 서거정을 유방산이한테 일부러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만듭니다. 유방산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에서 알아주는 선비가 있죠. 이보음이라고. 이보음도 유방산의 제자입니다. 그 운보암 시에 보면 태제 운보암 시에 보면 이수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보음을. 그래서 서거정의 그 대구 시병 중에서 이제 공명 덕서 시에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게 관심을 가지냐면 밑에입니다. 안오니 신사의 신량함이 응당이 있습니다. 신사는 뭐냐면 천왕봉이 제사하는 공간이 신사죠. 팔공산 조선 초기까지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광천의 이제 유팔공산 십수 같은 경우는 팔공산 종주 기록으로서는 현재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정광천의 부자 이마 서응사철 그다음 서사원 부자하고 파괴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팔공산 보통 톱날 능선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정가강 삼성암 천왕봉 거쳐서 그 광석대 소암 연분암 동화사까지 오는 했는데 그게 오면서 열쇠 힐을 짓습니다. 그중에 연분암에서 도착해가 지은 시에 천왕봉 꼭대기에 흰 그림이 깔려있니라고 했고요. 조형도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까 천왕봉 자료를 찾았다고 발견했다는데 조영대의 동거집에서 찾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테 방선조가 되고 됐는데 이 시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다른 쪽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태제 유방선의 시도 나오고 관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동화사 시에 보면은 천왕봉 아래에 동화사 골짜기 있으니 천암 만악한 그 사이에 동화사가 세워집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저 시를 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익동의 이제 유팔공산 172원 실제 어마어마한 장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유팔공산 172원은 되어 있는데 오원절구 절구 172원이면 한글 한자로 치면 글자 수가 1724입니다. 팔공산 그 유산기 같은 경우 대체로 긴 유산기가 드물어요. 보면은 문집의 페이지 수를 따지면 뭐 길면 한 석장 정도, 석장 넉 장 정도면 길고 귀문장 같은 경우에 한 7장 정도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724면 페이지 수만 따져도 8페이지 남다. 한번 문제 한쪽에 그 200자 들어가거든요. 8자 나오는데 그것도 문이 아니고 시로 해가지고 1724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 중에 되면 천왕봉이 가장 높고 기이하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황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 시를 낸 거. 동대가 이제 동봉입니다. 보면은 천왕봉 위에 구름 한 개 가득하고 늘어선 묵봉물이 가히 하늘을 지르구나. 그 유문규 같은 경우는 경상 가명의 영학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육자라고. 그 백규복 신선이 조흥명에서 이제 동화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연보람에 도착해서 지은 시에 여기 이제 천왕봉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시가 좀 재밌는 시 중에 하나고 신석기진 시가 재밌죠.
천년년 석불이 서쪽에서 왔는데 천왕봉으로 내려와야 이곳에 그들은 아마 제 힘만 봐도 신석이라고 하는 선비 같은 경우는 선비지만은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천년년 석불이 서쪽에 왔으면 조사설의라는 화두를 아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심팔공산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천왕봉의 천왕은 단군 할아버지 전신이다. 단군이 하늘나라에 살 때 그분의 신분이 바로 천왕이다. 아버지는 하늘나라를 다스린 천재였고, 아들 천왕이 하경의 단군이었다. 우리나라 큰 산의 최고봉 중에는 천왕봉이 많다. 어떤 산에서건 천왕봉이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봉은 존재할 수 없다. 천왕봉은 호석 신앙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 명칭이다. 천왕이야말로 정말 높게 받들어진 존재이다. 전래림에서 단순 차용된 비로보다 훨씬 우대받는 명칭이 천왕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 팔공산에도 나와 있는 실린 사진입니다만 현재 1958년경에 김정욱 선생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변에 지금 훼손이 돼가지고 대모습 벗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돌로 쌓은 흔적이 보여요. 이게 이제 제천단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팔공산에 대해가지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산업운동이 시작한 게 팔공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운동이.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조금 뭐지만 좀 연세되신 분 아시죠? 전에 60년대에 국회의장, 70년대 국회의장 지냈던 이효상 씨라고. 이효상 씨가 경북대학교 다니면서 경북 산학 학생 산학 연맹 이끌었고 그 뒤에 경상북도 경북 산학 연맹 있고 그 산학 연맹이 지금 대한 산학 연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학 운동에 이제 그리고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하고 그쪽에 이제 등산로 점검하는 데 올라가 등봉이 올라갔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봉 정상석을 보고 이게 글자가 동자 동봉이 좀 초서로 써놨는데 이게 읽은 일제 읽은 것이라고 없앨된다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동봉 정상석이 이제 팔공산 정상석 가운데서 가장 일찍이 세워진 겁니다. 1979년대에 세웠으니까 그 정상석을 이제 글씨가 누구 거냐면 한솔 이효성 씨 그랬는데 거기 한솔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봉에 있는 그 정상석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운동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MBC 방송센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정상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KT 방송센터예요. 이쪽에 좀 높은 이런 게 이제 이게 좀 더 높아 보이죠. KBS 방송센터예요. 보니까 방송센터 먼저 시작은 MBC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KBS도 나중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 KBS 70년대 초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더 높이 좀 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TBC 방송탑이고요. 여기 이제 KT 방송탑입니다.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천왕봉 남쪽에 있는 약사, 마의 약사에서 이 등이고. 그래서 왜 이 사진을 이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금 신사가 아마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 굉장히 평평합니다. 이게 이쪽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드리고 여기까지는 요즘 이제 군이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 정원 해가지고 그 군부대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 걸어가면은 그런 걸어갔다 오시더라도 두 시간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 좋을 때 풍광쇠를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이 사진은 200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0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제천단 흔적이 이제 보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 문경 교수님이 여기 답사하고 여기 제천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영남일보에서 보도가 됐고, 그런데 국학운동연합이라고 이용수 회장이 여기에 2004년도에 단을 쌓고 그의 개천전날 여기서 천재를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KBS 방송탑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지금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지적과에 근무하는 김영일 씨가 이제 전달해 줘가지고 본 사진은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구하기 힘들고 보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상 이제 살펴봤습니다. 803 최정상이라는 천왕봉이라는 데가 여러분이 거의 이해가 없을 걸로 생각하십니다. 문헌상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사 5학 가운데서 지리산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립공원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지리산입니다. 67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68년도에 토암산하고 계룡산이 국립공원이 됐고, 2016년도에 태백산이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팔공산은 현재 이제 국립공원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참 제가 대구에 살지만 지방단체장의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뭐냐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무등산을 국립공원 만드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 뭐냐면 면적이 작다고 거부를 했어요. 불과 무등산 같은 경우는 한 30제곱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국립공원 만드는데 그 3배에 가까운 한 90제곱 가까운 부분을 추가로 국립공원 영역에 포함시켜서 국립공원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으로 봐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김관영 우리 803 문화포럼 쪽에서 김관영 도지사하고 만나니까 얘기가 뭐냐면, 대구에서 추진한다 하면 경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 경북도에서 망설였던 이유는 있습니다. 803 현재 그 전체 도립공원 면적을 보면 72%가 경북이고 28%가 대구예요. 그런데 접근성은 대구 쪽이 아무리 접근성이 낮죠. 낮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과실은 대구 쪽이 훨씬 많이 따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서구 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는데 대구의 권영진 시장은 지금 케이블카에 있는 신림봉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낙사부까지 구름다리 놓는다고 7년을 허송하다가 끝내버렸습니다. 결국은 무산돼버린 거죠. 어떻게 돌이켜보면 2013년도에 광주가 무등산 국립공원 되고 16년도에 태백산이 국립공원이 되는 그걸 지켜보면서도 자극을 받지 않았던 자체가 가슴 아프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30일 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북도지사 이철호 도지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그 다음에 5개 자치단체장하고 경북도청이 만나가지고 국립공원 추진한다고 났습니다. 이번에는 성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국립공원 추진한 주체가 대구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진하기 이전에 경상북도 이철호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작년 제가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803 둘레길 문제점이 돼가지고 제언해가지고 그 영남일교 기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이튿날 전에 이제 우리 이원석 씨는 아시죠? 공경수 도립공원 소장 아시는 모르겠습니다. 803 도립공원 소장을 지내던 공경수 씨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7월 1일자로 도 경북도의 환경정책과장으로 왔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공경수 씨 물론 그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7월 1일에
서기관 승진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1년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산림환경녹지국의 가장 선임 과정에 환경정책과장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본인이 오고 싶다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도지사가 국립공원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있으니까 팔공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도립공원 소장했던 공경수의 적임자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뭐 왜냐면은 전부 다 좀 이렇게 해주는 마키아벨리 그런 얘기도 있죠. 군주론에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이제도 자기 재산에 손을 끼친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게 사람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재산하고 전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얘기하지만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보죠. 특히 뭐 각 지역 보면은 영천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 여론도 거기에 형성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많은 그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드릴 상황이 생깁니다. 왜 팔공산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온 탐방객이 찾아오는 이게 북한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인적 베이스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한 800만 명 정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려해상공원, 전라도에서 이제 경상도 쪽에 걸쳐 있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한 6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탐방객이 많은 게 뭐냐면 팔공산입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에서 2개 제쳐놓고 팔공산보다 많이 찾아오는 데가 없어요. 팔공산이 그때면 420만 명입니다. 무등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립공원 되고 난 뒤에 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는 탐방객 수가 한 100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60만 명에서 50만 명에서 60만 명.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그만큼 차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팔공산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이 지정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모여 온다는 거죠. 물론 전체 흩어지다 보니까 뭐하지만 지금 같은 상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도 있지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이런 마스크 쓰고 하는 부분들도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현재 이거보다 더 좋은 경기 진작 방안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이 강의 들어본 여러분께서도 팔공산 국립공원 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강의하고 관계없고 아까 산악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옛날 자료를 보면 이제 산악신앙에서 여기 막 해동실력지리지나 그동지협실에서 보면 뭐 고을수령이 제사를 지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임진왜란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됐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 지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처음에 기우제 지내는 것도 이제 산정에서 지내다가 점점 보면 뭐냐면 기우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론 제사에서 비를 기운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위로 위무하는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팔공산 같은 경우는 갑바위 같은 경우는 부처가 영험하다 해가지고 거기로 지내는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그 자료 중에 어떤 게 옛날 문교부 60년대 중반에 문교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그 동제 지내던 이런 자료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팔공산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팔공산 근처에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부만 지금 남아가지고 조금 있는데 저도 좀 시간이 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작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지금 같은 시대에 산악신앙 자체가 후대에 보면은 이제 동제로 내려오고
여러분 아는 이제 절에 산신각이 생기는 것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제 문화가 각 동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니까 절에서도 산신각을 법당 바로 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산신각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시대적 환경하고 관련이 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